본 실험은 직류 분권 전동기의 토크 대 속도 특성과 효율을 구하기 위한 실험입니다. 사용 기기로는 직류 전동기와 동력계, 그리고 속도계와 전압계 전류계를 사용하며, 결선은 전동기의 0에서 120V 직류 전원을 연결하였고, 동력계의 120V의 교류 전원을 연결한 후 도면을 보고 전동기의 분권 계좌 번성과 계좌 저항기를 직렬로 연결한 후 전기자에 병렬로 연결한 뒤 계좌 저항기를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려 놓습니다. 동력계는 전동기와 안쪽에 타이밍 벨트로 서로 연결시키고 120V 교류 전원을 연결합니다. 이때 기계적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토크 조절기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놓습니다. 결선이 모두 끝난 후 전원을 올리고 무부하 시 전동기 속도가 1800rpm이 되도록 계좌 저항을 조절하여 이때의 전류를 측정하며 기록합니다. 그리고 토크 조절기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며 토크 값에 대한 전류와 속도를 측정하고 기록합니다. 이를 토대로 토크 대 속도 특성 및 속도 변동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